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IT 축제 데뷔 2019의 키노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연간 행사인 데뷔는 개발 관련 내용뿐 아니라 신규 IT 기술을 다루는 행사이기 때문에 IT 종사자분들이라면 키노트의 핵심 내용만 알아두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행사는 크게 첫 번째는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에 대해 다뤘고요. 다른 한 가지는 AI 기반의 음성 검색, 음성 인식, 얼굴 인식에 대해 다뤘고요. 세 번째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기반으로 한 응용 서비스 소개와 홍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확인하시죠. 네이버 랩스의 산학과제로 MIT의 김상배 교수팀에서 개발한 로봇이고요.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쪽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 지능이 훌륭하지만 AI가 부족한 상대인데 여러 대를 소량 양산해서 전 세계 AI, 탑 클래스의 AI 로보틱스 연구자들에게 배포해서 함께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아이로스 2022라고 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 로봇학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MIT 미니치타 워크숍을 통해서 그 결과물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방금 보신 4족 보행 로봇뿐만 아니라 실내 서비스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AI, 로봇팔까지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오토노머스 스페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보, 서비스, 상품을 담고 스스로 이동하는 공간을 말하고 그것은 바로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가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공간 그 자체를 유저 인터페이스로 확장하는 AR, 그리고 정보 수집과 처리의 자동화가 더해지면 미래 도시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꿈꾸는 미래 도시상을 ACT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실내와 실외를 잇는 아주 지도 데이터입니다.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경로 계획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2016년에 세계 최초의 실내 지도를 만드는 로봇 M1을 개발했습니다. 판교 현대백화점 인근에 아웃도어에서 인도어를 잇는 아주 정밀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카메라,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내 위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입니다. 인도 AR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코엑스같이 굉장히 거대한 공간에서 길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핸드폰 화면 안에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면 굉장히 길 안내가 직관적이고 그리고 또 다양한 정보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HD 맵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네이버 랩스는 네이버 랩스만의 독특한 하이브리드 HD 맵핑이라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영상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를 3차원으로 모델링한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정밀한 도로 레이아웃을 추출하고 그리고 지상에서 스캔한 데이터랑 유기적으로 통합하면 HD 맵이 만들어지고 이걸 이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율적으로 돌아다니게 할 수가 있습니다. ACT를 위한 두 번째 로드맵은 자율주행 머신 플랫폼입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알트 플랫폼을 공개하는데요. 알트는 사람이 타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도로 위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입니다. 알트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보신 것처럼 딜리버리나 무인샷 또는 심지어는 미니 콘서트홀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알트 플랫폼은 내년부터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랩스는 올해 초에 CES에서 5G의 초저지연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의 뇌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떼어내는 브레인리스 로봇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어라운드 플랫폼에도 이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다수의 로봇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동시에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클라우드가 로봇의 굉장히 거대한 클라우드가 로봇의 두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능도 뛰어난 로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카페 딜리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공간에서 로봇과 사람의 인터랙션, 즉 휴먼 로봇 인터랙션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로봇의 속도 및 이동 경로를 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심층 강화학습, 즉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최적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네이버 그린팩토리 본사가 있는데 그 옆에 새로운 신사옥을 짓고 있는데 이 새로 짓는 건물을 아예 설계 단계부터 친로봇 빌딩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5G 로봇, 브레인리스 로봇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보틱스 기술이 적용되고 로봇에 최적화된 빌딩 인프라가 구현이 됩니다. 이 안에서 사람과 로봇의 자연스러운 인터랙션 기술을 고도화할 것이며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도 끊김없이 연결될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글로벌 AI 연구벨트를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AI 연구벨트는 네이버가 있는 한국, 라인이 있는 일본,
그리고 네이버 랩스 유럽이 있는 프랑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 네트워크입니다. AI 시대는 뭐 당연히 앞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듯이 텍스트를 넘어서 이미지나 동영상을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비전 검색 기술, 그리고 사용자가 검색하기 전에 이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알려주는 추천 기술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기술을 연구한 그 핵심 가치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잘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까? 또 사용자가 만들어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들, 사용자의 콘텐츠들을 더 깊게 이해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찾고 싶은 것을 말해보세요. 서비스의 사용자, 기능,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시스템은 더 복잡해지고 관리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해결책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6개의 클라우드, 해외 클라우드 리전을 포함하여 IaaS, PaaS, SaaS형에서 모두 130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이 매우 중요한 통신 서비스에도 클라우드가 사용됩니다. 글로벌 백본을 이용해서 글로벌 로밍 무료 음성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미디어 플랫폼 상품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TS 윈블리 스타디움 서비스 때 사용되었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기술과 플랫폼 그대로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5G 기반의 브레인리스 로봇도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제어의 한 예이겠습니다. 글로벌 스타와 인플루언서를 위한 팬 멤버십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는 8,200만, 월간 방문자 수 3,100만, 그리고 유료 구매자 수 480만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BTS 웸블리 콘서트를 시작으로 저희가 서울에서는 5개의 멀티캠으로 보다 특별한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해드렸고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는 동접이 100만이 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어떻게 용량을 잘 예측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용량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 레이턴시, 보이스와 모션을 활용한 인터랙션까지 등을 저희가 2020년까지 다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 10월에 저희가 피코 VR 전용 앱을 출시했고요. 곧 이어서 오큘러스 VR 앱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 크게, 더 선명하게 최애 모공까지 보실 수 있도록 빅스크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안드로이드 TV 앱을 지원해 왔고요. 더 많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스마트 TV 전용 앱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즘 재밌는 영화가 뭐야? 현재 하면? 상영 중인 영화입니다. 네이버로 가자. 가자. 하면?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죠. 예전이랑 다르게 이제 음성인식을 할 때 카메라로 찍은 영상도 사용하는 거 아세요? 네, 그러면 오디오랑 비디오 정보가 서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더 잘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기에 스타일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원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슬픈 표정도 지을 수 있고요. 예쁜 건 사진으로 간직하세요. 이렇게 기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OCR입니다. 이미 서비스에 많이 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고지서 같은 것을 촬영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얼마를 내야 되는지, 어디로 내야 되는지 자동으로 정보를 뽑아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번 데뷔할 때는 사실 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왔나? 라고 하고 왔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던 이유는 뭐냐면 얼굴 인식을 통해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전에는 핸드폰을 찾는다거나 QR코드를 한다거나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이번에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을 제들 이 대부를 통해서 선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이크하우스 미금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예약 좀 하려고요. 언제로 예약 도와드릴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요. 혹시 몇 분이서 오시나요? 6명 해주세요. 잠시만요. 11월 2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예약이 꽉 차있네요. 혹시 가까운 시간으로 알아봐 드릴까요? 전화 주신 5759번으로 10월 28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6분으로 예약해드렸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란 IoT가 모든 도시 전반에 연결되어서 모든 매체들이 서로 상호작용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그 시작을 위해 한국의 도심 데이터를 데이터화하는 데 굉장한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먼 로봇과 드론, 자율주행차들에게 눈을 달아주기 위한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AI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들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응용할 수 있음을 자랑했는데요. 추후에 관련된 서비스는 좀 더 찾아보고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AI 서비스는 사실상 새로운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낼 게 아니라면 기존에 만들어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AI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네이버의 클라우드 플랫폼 소개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상 이번 데뷔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서 보여주었던 대단한 혁신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로봇 분야와 모듈형 자율주행차 쪽이 그나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듯하네요. 이외에 다른 영상에서 개별 세션들 중에 볼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